진짜 페이커가 저격이 5개가 들어오면은 5개까지 아니야. 한 3개만 들어와도. 3개만 들어와도 뭐 카시오페아, 뭐 라이즈, 탈리아 막 이런 식으로 3개만 들어와도 힘들잖아. SKT가. 근데 RNG 팀에서 RNG 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안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존심 문제라니까, 밴 하는 것도. 미드 5밴 할 수도 있지. 갑이네. 아, 프로들 자존심 세지. 아, 자꾸 이렙이 밀리네? 왜 그러지? 밴 하면 소용있지. 페이커. 밴 하면은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빡쳐가지고. 야, 우리가 늦게 왔구나, 이번 판은. 아무가 리치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맞아, 늦게 왔어, 이번 판. 적은 리치 안 하고. 나 스킬 썼는데? 이번에 싸우면 될 듯? 쟤네도 보호막힐이야. 비털 갔다가 상대방 무빙을 견제 넣어야겠다. 들어가려면은 칼리한테 들어가야 돼. 잔나한테 들어가면 안 돼. 잔나 한 방에 잡을 딜이 안 나와서. 우리 점화도 없잖아. 뭘 노려도 상관없는데. 내가 칼리 밀어내면 되니까. 잡았다 이거. 노플? 노플 노플 잡았어 잡았어. 노플이라 잡았어 이거. 칼리가 근데 많이 나대. 근데 존나 웃긴게 내가 저렇게 나대면 갱이 무조건 오거든. 우리 팀도 이번 판 왔지만 원래 저렇게 나대면 갱이 와야 돼요. 원래 딜교환은 나대는 쪽이 유리하거든. 나대는 게 들기하니 존나 유리해요. 미니언을 빨리 밀고 싶은데 마나도 없고 너무 약해가지고 미니언을 빨리 못 밀면 너무 답답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 한대더 때리면 미니언이 죽는 피라 한대안 때리고 있는데 미니언들이 걔를 빨리 안 때려줘. 싸워야 될듯 이거 그냥? 망한 듯? 망이네. 존망했어 이거. 와드 했어야 되는데. 와드가 두 개나 있네. 괜찮아.
아, 그냥 다음부터 집 가야겠어, 그냥 이거. 아, 이게 만화 없을 때 미녀는 밀려고 하잖아? 너무 안 밀려. 그럼 그냥 집에 가야겠어, 다음부터. 집에 가자, 다음부터는. 집에 가야겠어. 하나씩 맞춰가야지. 내가 쉬다가 가지고 감을 잃어가지고. 이게 두 가지를 해야 돼. 첫 번째, 키를 따잖아? 라인이 땡겨놓은 상태에서. 그럼 정글이 밀어줘야 돼. 얼마나 좋아. 경험치도 같이 먹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그냥 집을 가야겠어. 그냥 놔두고, 그냥. 그냥 놔두고 집을 가버려야겠어, 그냥. 개 씹박이야, 그냥. 봤던 스펠 다 빠졌어. 보호막 돌았어. 쟤. 보호막 30초 나왔다고 해. 잔나 힐도 없고. 잔나 풀만 있어. 날 왜 사랑해? 너무 섹시해서. 나 사랑해. 고통이여라. 여유로우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여유롭지.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여유로워? 지금 딱 그냥 마스터 실력이야 그냥 지금. 더 안정적으로 갈고 닦아야 돼. 쟤네 6일이라 들어가면 안 된다, 알지? 들어가, 지금, 들어가. 애들 오잖아. 알아, 잡겠지? 우리 뒤에 보자. 안 오네. 아, 씨발, 말이 돼, 이게? 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망해? 말도 안 돼. 붕대 꽂아봐, 여기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야, 어떻게 이기고 있는 한타가 이렇게 뒤집어지냐? 어이가 없다, 진짜. 어쩔 수 없지, 뭐. 아, 난 기타를 날릴 운명으로 태어난 거야. 다시 해야지 않다. 저기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다 빠졌으니까. 집회. 잔나 헬도 이번에 또 빠졌고. 녀석들 정신을 쏙 빼놓으라고. 문제 없어. 제압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리는 거야? 저기 학살 중입니다. 궁 있는데 나? 쟤네도 있구나. 아름답단 말이야. 힘들어 본데 이게 라칸 잔나 하면은 라칸이 스킬을 다 써버리면은 잔나 궁을 못 끊어가지고
또 안 쓸 수도 없고. 시끄러워. 한 방에 잡아야 되는데. 잔나 한 방에 잡을 수 있으려나? 한 방에 그냥. 내가 먼저 딜변을 할까, 그냥? 나쁘지 않아? 빼자. 그, 궁 W 하지 마요. 그냥 W 하지. 어차피 빼가는데, 할리가. 할리 녹음. 하나씩 써야 돼, 하나씩. 쟤네가. 오늘은 내가 얼만큼 좋아? 어제보단 더. 빼는 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잔나 궁으로 빼고, 칼리공으로 빼고. 방어적이라 되게.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왜 게임이 안 풀리지? 난 깜짝 놀라는 거 정말 싫어. 내가 놀래키는 쪽이면 몰라도. 내려온다. 신들아, 여기 대기하자, 여기서. 대기하자, 대기하자. 그 뭐지? 제압되었어. 그래, 나 그게 필요해. 빨간 걸로. 아, 진짜 필요해. 됐다. 진짜 그냥 이거. 가자. 아, 시야 차이 좀 나네. 아, 기분 나쁜데? 쟤 몰라가고 닌탑 나왔다 싸우면 안 돼? 이번에 싸우면 안 되겠다. 이번 타임에 살이자. 너랑 함께 난 행운아야. 아니, 내가 행운아지. 살아야 돼, 이거. 여기 탑이 망했구나. 잡았다 이것도. 풀 뺐으면 잡은 거지 뭐. 타워 밀어버리자 이거. 라인 좀 오래 하는 거 안 좋다 우리한테. 안 그래도 팀들 지고 있는데. 우리 빨리 탑 가야 돼. 탑 밀렸다. 아, 잔나 방에 존나 할 것 같은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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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아,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아, 이걸 또 못 잡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우리 집 가면 타워 밀린다. 집 안 가면 다이브 당하고. 됐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거 이거 버려, 버려, 버려. 아무 전용 먹는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나이스 나이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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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먹었어. 줘줘줘 케인이 바텀에 있으면은 위에 대해서 이득 보겠지 뭐. 미드 밀었고 전력 먹었으니까 야 탑타워 때려야지 이 새끼는 뭐해. 야 우리가 타워 줬으면 넌 탑타워 때려야지. 자영업님 10개 감사합니다. 뭐해. 어? 자영업 10개 감사합니다. 왜 매번 그냥 야 못하면 욕해도 되지. 야 문제가 뭔지 아냐?
잘했을 때 칭찬 안 한다는 거야, 니네는. 그게 문제야. 그냥 깔려고 보는 거잖아, 그거는. 못했을 때 욕하려면은, 잘했을 때 칭찬돼야 되는데, 못했을 때만 까잖아. 그게 문제지. 안 그래? 누가 못했을 때 욕하지 말래? 올라가야지. 사람이 10번 뭔가를 했을 때 잘한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많은데 그럼 욕만 평생 먹으면서 하는 거야? 어? 너무한 거 아니냐? 먹어 먹어 그냥 먹어. 아, 왜 이렇게 못 잡는 거야? 어? 잡았다 저거. 어? 못 잡아? 아 이게 뭐야? 이게 뭣이여? 케인 하나한테, 그것도 연기 산제스 케인한테 이거 밀자 이거. 석현이 종특? 개새끼야. 종특? 석현 종특? 새끼가 진짜. 아, 오늘 컨디션 안 좋은가 봐. 아. 왜 이러지? 아까부터 이상한 짓 하네. 엥? 엥? 아, 나 왜 이러지? 아! 아유, 열받아, 진짜. 왜 이러지, 나? 얼굴이 부어서 그런가? 아. 아, 미안해. 빡겜, 빡겜. 미안해, 미안해. 빡겜, 빡겜. 방금 어쩔 수 없었지 않냐고? 아니지. 내가 왜 나가서 굳이 신드라 스톤을 왜 맞아, 내가? 맞다, 내가 방금 나가서 신드라스톤을 왜 맞아, 내가? 맞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 왜 맞았어? 왜 맞았냐고? 할 말이 없어요? 왜 맞았니? 자, 내 생각엔 우리 큰일 났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활동을 안 하네?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끄떡 없지. 빨리 한번 살펴보고. 나 좀 생각 좀 하면서 할게. 만약에 내가 죽으면 바로는 충분히 때릴 만도 한데 이거. 피가 안 달거든 우리 어차피 바로 먹을 때. 아 뭐지? 아 뭔가 이상한 게 왜 케인하고 야소가 왜 이렇게 강력한 거 같지? 왜 이렇게 안 죽지? 우리 되게 많은데? 집에 가야 돼. 지금 더 나가면 죽어. 그렇지.
생각을 해야 돼, 지금처럼. 그렇지! 생각 안 했으면 죽었어, 방금. 그렇지. 방금 생각 없이 다음 라인 먹어야지 이러면 죽었어.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조금씩, 조금씩 해보자, 생각을. 집에 갔어야지,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참아, 참아. 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유... 뭘 도구를 사용해. 이거 미드 밀면 죽는 거, 죽거든, 지금? 나가면 안 돼, 이거 봐. 아! 죽을 뻔했어! 씨발. 생각 안 했으면 죽었어? 조심해. 이거 쭉 안 빼면 죽어. 각, 양각 잡혀가지고. 안 들어가도 돼. 내가 없으면 야소호도 없는 한타야. 그렇지. 내가 딜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없으면은 야소호도 없는 한타거든. 어? 아니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궁 누르고 있었어요. 궁쿨 5초 남았는데. 죄송해요, 진짜로. 요거까지 생각을 못했다. 궁 없는 거 생각했는데. 생각해야 되는데. 아, 궁 누르고 있었어, 나. 궁이 없었는데. 아, 보호막서 써야 되는데, 플래시라. 아, 궁 없는데 궁 누르고 있었네. 야,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잘해지는데? 역시, 인간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 님들 너무. 이게 제 방송이 또 교훈을 주는 방송이거든요? 님들, 요즘에 생각 없이 맨날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네이버 웹툰, 어? 친구들이랑 카톡도 그냥 생각 없이 의미 없는 말 보내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뇌가 퇴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롤도 못해지고, 어? 능률도 떨어지고, 인간은 뇌를 써야 돼요. 저처럼. 보세요. 지금 뇌를 쓰잖아요, 지금. 점점 잘해지잖아. 죽어, 새끼야. 교훈을 주는 방송이에요. 우리가 너무 뇌를 안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생각한 거야? 아까 저기서? 원래 인간은 이게 생존을 위해서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 어? 예, 약육강식의 세계. 어? 생존을 위해서 뇌를 항상 쓰잖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어? 잘 곳을 찾기 위해서. 근데 우리 지금 인간들은 뇌를 너무 안 써요. 예? 뇌를 써야 돼. 어? 생각 없이 아프리카 보지 마세요. 생각하면서 보세요, 다들. 아시겠죠? 생각하면서 보세요. 저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다이브 하면 안 돼. 타워 부족해서 테를 못 오게 해야 돼. 나이스. 그 다음에 천천히 쌓아보자. CC 하나 들어간 다음에 호응할게. 플래시로 호응해도 돼. 플래시로. 나이스. 씹어주고. 오케이. 내가 방금 생각을 조금 덜 했어. 이게 안 쓰다 보니까 퇴화한 거죠. 뭘 했어야 되냐면은 방금 내가 케인이 CC가 걸렸을 때 첫, 야, 보호막 못 쓴 건 문제가 아니라, 어, 뭐야, 싸우네? 빼자. 빼. 아니야. 방금 케인이 암흐무궁에 걸렸을 때, 내가 자주 쓰는 콤포 있잖아. Q 쓴 다음에 평타한테 쓰고, 그, 속박 맞추는 거.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내가 케인궁에 맞아서 데미지가 이만큼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궁이 빠졌고, 그로 인해서 신드라가 거리를 좁힐 수 있었던 거지. 내가 보호막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변명이야? 이게 변명이면 너 그냥 널 강퇴할게, 개 씨발 새끼야. 이게 변명이야? 지금 나 자신을 피드백하고 있는데 이게 변명이야? 넌 강퇴, 개새끼. 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피드백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쓸데없는 선동하지 마세요. 강퇴합니다. 저는 지금 강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피드백하고 있어요. 칼리가 잘렸으니까 탈론이 잘린 게 나쁘지 않아. 내가 케인한테 속박을 잘 걸어야 돼, 이거는. 나이스. 방금은 좋았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됐어. 방금은. 속박각 잘 잡아주면서
궁 갔다가 장막 옆으로 피해주. 잘했어. 나이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생각하면서 하자. 충분히. 너 챌린저였잖아. 너 롤챔스도 나왔었잖아. 할 수 있어. 생각하면서 하자. 살려야 돼. 이거는 신드라가 나한테 스킬 쓸 수 있거든. 살려야 돼. 이거 한 대 때려주고 잔나부터 빼주고. 나이스. 딜 넣었으면 됐어. 빼주고. 아무무가 무리하지만 이걸 호응하면 나도 죽겠지? 오케이. 너 호응 안 하는 거야. 무리한 호응은 안 돼. 천천히 카이팅 하자. 톱박만 걸어주고 빼. 왜냐면 나도 스턴 맞을 수 있거든. 그리고 최대한 살살 딜해주면서 빼야 돼. 까비. 이거는 내가 템이 좀 좋았으면 잡았어. 아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실수를 많이 해와서 못 잡은 거야. 인정? 내가 이게 여태까지 실수를 한 번이라도 드렸잖아? 그냥 템이 나왔잖아? 그럼 내가 칼리 잡았어. 내가 여태까지 실수를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야 방금. 됐어. 대가는 다 치렀어. 다음번에 잡을 수 있어. 왜냐면 템이 나왔거든. DF가. 왜 뒤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냥 들었으면 다 잡은 거야? 아니야. 내가 벌써 들어갔으면 다 망했어. 내가 일단 사과할게. 사과해줘야지. 자야 찍지 마. 생각을 할게. 생각을. 조금씩. 좀 진화하고 있어. 한탄 어떻게 진행할까? 일단 CC 올리는 데다가 속박을 바로 걸어주자. 내가 일단 경험치를 같이 먹자. 좋았어. 일단 내가 딜 넣는 것보다 CC를 넣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지금은. 내가 딜이 그게 센 편은 아니니까. 경험치만 빼먹고. 오케이. 미시마네즈 빼자. 뭐야? 인정할게. 지난번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메이웨더래. 안 죽어. 생각하고 있었어. 네가 옆에서 나올 거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안 죽는 거야 내가. 생각해봐. 이쪽에 있나 확인해주고. 레드를 케인이 되게 할 수 있거든요. 케인이 레드 대기 할 수 있어. 그래서 꺼내서 먹을 거야. 오케이. 충분히 할 수 있었어. 야소 궁만 궁으로 씹어주면 될 것 같아. 야소 궁 씹었으니까 신드라 궁 씹자 이번에는. 야수오는 죽었으니까 이 다음에 신드라궁이야. 오케이. 무리하지 말고 바론 가자. 빼야돼! 빼 빼롱. 여긴 너무 뻔해. 누가 가져갔어. 이씨. 일단 때려도 될 것 같아. 신드라 씹으면 돼. 신드라 내가 먹어야 돼. 그렇지. 내가 먹어야 돼. 이건 스마 싸움이 불리해. 내가 먹었어야 돼. 오케이. 나이스. 좋아. 야수 궁 씹으면 돼. 야수 궁 조금 무리해도 될 것 같아. 이번에 무리해도 돼. 조금 무리해도 돼. 야수가 나온다면. 오 끝내보자. 한번 끝내보자. 끝내. 야수 장막 빼주고 씹어주는 거지. 바로 궁을 그냥 씹어주는 거지. 그냥 궁 쓰는 타이밍에. 신드라 스턴만 안 맞으면 돼. 신드라 스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판부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뇌를 사용하면서 마수에서 챌린저로 한번 승격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말고 다음 시즌에. 이번 시즌은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판 가자. 뭐야 이 새끼. 아 이거 왜 초대하는데? 이상한 새끼가 초대하고 있어.